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선물의 우리 전승지원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마다 항상 저희를 찾아주시는 우리 네. 전승지원 의원님. 오늘 황제 의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황제요. 황제 느낌이 좀 황제 황후 느낌의 어떤 네. 아주 화려한 그만큼 또 화려한 콘텐츠로 저희에게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뭐 주간 시장 동향 쭉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예. 네. 일단 밖에 개나리가 피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디예요? 오는 길에 그 회사 강남인데 강남에서 여기도 오는 길에도 피고 많이 피었어요. 아, 개나리가 와. 그러니까 못 봤네. 우리는 그런 거지. 꽃은 거기 있는데 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프로. 예. 네. 아, 해가 안 떠갖고 보이질한데 어떻게 봐요? 대면 모임 안 하시나요? 네? 대면 오프라인 모임. 아니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 정책이 5인 이상 금지니까 그것만 풀어지면은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무조건 초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꽃은 피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좀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S&P 500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우리 1.5, 1.6 그래 됐어 우리는 그러니까 됐어 이제 적응했어 이제 갈 거야라고 네. 했는데 또 올랐어. 어제 또 금리가 또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또 다시 발목을 그래, 6까지 잡고 6까지 오케이인데 7 그런데 7도 7%대 중반 딱 네. 그냥 쳐버리는 거지. 아 그건 누가 올리는 거예요?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채권 시장 사람들이 올리겠죠. 채권 시장 사람들이 채권 매니저들. 혼돈에 빠진 채권 시장 사람들. 네, 아니 왜 혼돈에 빠? 지금 뭐 파월도 다 괜찮은 메시지 보낸 거 아닙니까? 남편이 자기 얘기 하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원래 되게 화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요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아무튼 아, 남편분이요 유명한 채권 매니저예요. 유명하지 않고요. 안 유명하고. 아. 네. 아무튼 화가 많으세요? 원래 좀 많은 편인데. 아, 그 미국 채권 매니저들한테 화가 났다는 거죠? 그냥 이래저래 화가.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어쨌든 어제 나쁜 마음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와. 미국 10년물 금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1.75%를 터치를 했고요. 14개월 작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달러도 강세를 보였고 금도 사실 이제 레벨이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 네.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일단은 이제 금에 대한 매수세도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유가가 그래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유가도 빠졌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더 짜증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주간으로 보면은 일단은 그 다우는 주간으로는 플러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금리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하고 어쨌든 곧 현금 살포할 건데 네. 버텨보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나스닥은 주간으로는 1.5% 빠졌고요. 10년물 금리는 10bp, 달러 지수는 주간으로 상승, 금도 상승, 이제 유가는 이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훑기 전에 채권 시장, 혼돈의 채권 시장에 대해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금리가 보시다시피 이제 작년 1월 수준으로 레벨을 높였고요. 사실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채권 시장이 왜 저러나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오는 모든 뉴스가 채권 숏, 금리 상승 재료인 거예요. 네. 사실 1.9조 달러 부양책이 처음에 딱 증시에 들었을 때는 돈 푼다는데 뭐가 나빠? 이렇게 증시는 생각을 하는데 네.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이 늘어나겠구나. 수급이 깨진다. 네, 수급이 나빠지겠구나. 네. 경기가 과열되지 않을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인프라 투자도 곧 하겠다. 그렇죠. 아, 채권 더 찍는 거 아닐까?에 네. 대한 공포감. 아. 그다음에 연준이 별로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뭐 금리 상승 뭐 괜찮다라고 네. 했고 특히 그 SLR 규제 완화 연장을 다음에 결정 그러니까 3월 31일 만료인데 일단 얘기를 안 한 거 보면 연장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자, SLR 규제 완화 여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제 설명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이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은행들이 미 국채를 더 살 수가 있었었거든요. 더 많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었는데 네. 이 규제 이 그 완화해 줬던 거를 다시 원복하겠다. 일몰. 네. 그거 이제 일몰 그만해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채권 보유를 줄여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사실 저희 팀에서 계산해 보니까 네. 딱 당장 막 팔아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자꾸 남편한테 별로 뭐 당장 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 팔아도 되긴 하는데 네. 안 살 거 아니야. 채권 발행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심각하고 진지한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LR 규제라는 게 보완적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비율인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설명하면 너무 긴데 아, 너무 길어요? 자산하고 자본이 있는데 자산을 늘릴 때 그러니까 자산을 늘릴 때 자산이라는 거는 뭐 지급 준비금 또는 네. 미국 국채 뭐 그다음에 대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자산을 늘리려면은 은행들이 자본금을 이 전체 자산의 3% 또는 5% 정도 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팬데믹이 오고 막 그 대출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 은행들이 아, 이 규제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많이 못 늘려 그러는 거에서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자산에서 국채랑 지급 준비금은 자산으로 앉혀줄게.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자산으로 앉힌다고 하니까 막 그 은행들이 마음 놓고 막 채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미국 국채를.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다시 원복하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게 되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국채를 막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예. 규제를 다시 이제 원상복 구를 하게 되면 사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 네,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일부 기관들이 뭐 골드만삭스 2%, 도이치뱅크 2.2%, 네. 그러니까 이자를 제시를 한 거예요. 올해 10년물 금리 전망치를.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좀 채권 사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더니. 막 더 올라간다는 전망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냥 기다려보자. 지금 샀다가 너무 비싸게 사게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를 봐야 끝날 건지 약간 당분간은 계속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정도 레벨이면 그냥 뭐 1.9조 부양책 반영하는 레벨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 금리 상승을 보면서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이제 뭐 전승지 의원도 잘 아시고 이제 남편분 더 전문가이시지만 그 시장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지표 채권이 10년물이잖아요. 네. 근데 10년물만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더 장기물이 30년물이 더 많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상승폭을 보니까 10년물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나선 사람들이 숏을 많이 쳤겠구나 이게. 왜냐면 그게 유동성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 이 10년물에 대한 이 미국 주식 채권 시장에 대한 매니저들의 생각이 여기 투영이 돼 있구나. 갈 때까지 그러니까 짧은 거, 최고 긴 거 이런 것들은 거래가 훨씬 더 많지는 않으니까 완전히 지표 채권 이거에 대해서 숏을 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기분은 좀 안 좋은. 다 같이 이렇게 살짝 올라주면 그건 뭐 나쁘지 않은 건데 네. 오로지 이 거래 많이 오로지는 되는... 아니지만 이 상승폭이 10년물이 유독 많아져 아, 그랬었어요. 일단은 이자를 봐야 끝날 일인 건지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계속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금리를 워낙 잘 모르니까 그 파울은 안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랑
10년 국채 금리랑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 예,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계속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어떨 때는 그냥 좋게 받아들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기 전망에 대한 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결국 단기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 뭐 나올 수도 있는 있고요. 거고. 예. 네. 자,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 레벨이면 그냥 뭐 1.9조 달러 부양책 없던 거 들어온 거 네.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단 그 이번 주에 발표된 재무부,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매달 주요국 기관들의 국채 보유액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일본과 중국이 올해 1월에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네. 국채 보유액을 꽤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금리가 오르면 사실 지금 레벨이 뭐 미국채 투자하기에 레벨이 나쁘냐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이제 결국은 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뭐 1.5, 1.6 여기가 일단은 지금 뉴 노멀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막 2% 넘어서는 급등은 일단은 진짜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해 주셨죠? 제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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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마음으로. 예. 네. 다음은 이제 그 주간 동향 말씀드리면요. 네. 섹터별로 보면 이제 일간으로는 이제 에너지주가 어제 유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에너지주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티나 BOA나 이런 데 주가들은 막 올라가더라고. 금리가 오르니까. 그래서 네. 금융주는 올랐고 뭐 IT나 통신 서비스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원래는 에너지는 올라야 되는데 그죠? 예, 금리 뜰 때는. 예. 주간으로는 이제 에너지만 주간으로도 이제 에너지 주가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예. 주식 뭐 개별 주식별로 보시면은 어제 뭐 대부분 많이 이제 빠졌습니다. 대부분. 테슬라. 테슬라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테슬라도 많이 빠졌고요. 주간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엑슨모빌이 많이 빠졌고 요새 계속 좋았었는데 네. 많이 빠졌고 주목되는 거는 GE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그 GE가 캐피털 사업을 접을 수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네. GE가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시장에서 이게 좋은 뉴스냐 나쁜 뉴스냐 뭐 이제 안 털고 간다는데 현금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런 갑론 을박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올랐고요. 어쨌든 GE나 GM 이런 좀 미국의 전통적으로 그런 회사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인프라 투자하고 뭐 바이든이 이제 그쪽을 워낙 밀어주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주가들이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을 보시면은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간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요. 근데 사실 다른 통화들 보면 막 신흥국들은 오른 나라들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사실 그 달러 지수가 빠진 거는 거의 유로 때문인데요.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그 접종이 중단되면서 일단 유로가 또 좀 힘을 못 썼어요. 그러면서 달러 지수는 빠졌는데 보시면 이제 뭐 다른 신흥 통화들이 좀 잘 버티고 있는 여건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FOMC 영향도 있었던 네. 것 같고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어제 금리를 2%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터키 금리가 기준 금리가 8.25%였는데 네. 어제 19%까지 이제 어제 200bp 올리면서 올리면서 금리 인상 영향 반영하면서 리라는 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터키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19%고요. 19%. 네, 그럼 19% 플러스 알파겠네요. 예, 저 10년물 금리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 예. 그럼 터키 리라로 돼 있는 국채 사면 한 20%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환율이 문제네. 리라도 가지. 리라가 또 뭐 떨어지라는 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 금리가 또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리라. 채권 가격. 리라 1년짜리 채권 사면 만기 상환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만기. 예, 만기. 그럼 이제 터키 리라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리라에 펀드가 투자하기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네.
상품이 막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터키 채권 사셨다는 분은 거의 못 봐가지고. 아 그래요? NH투자증권 신한종 센터장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아, 그만 한번 모셔야 되겠다. 20%짜리 터키리라. 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20% 금리가 20%라고요? 이 기준금리가 지금 19%입니다. 와, 어떻게 20%가 돼 금리가? 하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당연하죠. 네, 전신입사원 때 15%였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자재 시장 동향 보시면 유가가 뭐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빠졌습니다. 일단은 텍사스 한파가 일단 진정이 됐고요. 네. 셰일 기업들이 다시 생산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특히 어제 많이 빠진 이유는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막 지금 막 그 바이든이 푸틴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막 사이가 험악해지면서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증산 막 해서 유가 막 폭락시키는 거 아니냐 막 이제 그런 막 우려감. 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유가는 많이 빠졌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막 9천 위에서 막 올라가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옥수수가 올랐는데 이제 미중 어제 회담 개시를 했는데 네. 고위급 회담 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담 앞두고 중국이 미국 옥수수를 사주면서 일단은 옥수수 값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이제 FOMC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나오셔서 뭐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전망 뭐 전망치 성장, 고용, 물가 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바꿨는데 점도표도 뭐 그 안에서 조금 변환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23년까지 금리 동결 네.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그래 파월이 얘기했던 AIT 그러니까 뭐 물가나 성장이 좋아져도 일단 많이 기다려주겠다라는 거를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줬구나. 네. 증시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평균 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AIT.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 기자회견에서 회의 끝나고 당연히 이제 물어보겠죠. 왜 이렇게 그 전망치는 높였는데 점도표는 왜 이렇게 많이 안 바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파월 의장이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이고 겪어보지 못한 재정 부양책이라서 네. 우리는 기대를 보고 움직이지 않고 실제를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유의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좌표를 잃은 느낌? 나는 모르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겪어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일단 숫자 보고 난 얘기하겠다. 예, 근데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이고 겪어보지 못한 재정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치 내놨지만. 근데 그 얘기는 그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앞으로 데이터를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예.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거는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좋게 나오면 거기에 반응하겠다는 뜻일 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테이퍼링 하기 한참 전에 우리가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자기 모르는데 어떻게 한참 전에 얘기해 주겠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진짜 실제를 보고 움직여야겠다. 네. 그러니까 실제를 계속 연준을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사실 연준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 12월부터 FOMC 이제 회의할 때 네. 경제 전망 요약표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여기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불확실성 연준 위원들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망하는 이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느냐 확신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올라갈수록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위원들이 보는 거고 네. 내려갈수록 확신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뭐 그 14년도 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거의 확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다 아직은 매우 전망이 뭐 전망치를 좋게 했지만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점도표를 막 바꿀 수는 없었겠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한참 전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한참 전에 알려줄 건지 고민은 되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파월을 보지 말고 봐야 될 거는 고용 지표나 물가일 건데 물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를 보면은 이제 이게 CPI 전망인데요. 그 5월이 거의 IB들이 거의 고점으로 보고 있어요. 네. 5월이 기저효과 때문에 한 3.4% 고점으로 보고 있고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이제 그
CPI 미국 CPI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건데 그냥 기본 기저효과랑 뭐 다른 그런 영향들 포함해서 한 3월 5월이 되면 한 3.4% 요 정도가 기본일 것 같다. 이제 상향한 거는 이제 이 그 1.9조 달러 현금 살포하는 게 물가 영향 줬을 때 그러면 한 3.93 나오겠네. 근데 여기다가 요새 지금 저축이 너무 쌓여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축 쌓여진 저축이 보복 소비 이연 수요까지 이끌어냈을 때는 4% 넘을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지표, 고용 지표를 보면서 연준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한 올해 가을부터 내년 초까지 얘기가 개시될 걸로 좀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매입하는 규모를 줄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통화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네.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완화적인 정책, 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화적인 정책을 해줬다면 일단은 어제 이제 터키도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브라질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렸고 2%에서 2.75%로 6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네. 보시면 CPI가 5%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흥국은 마음대로 돈을 풀 수가 없구나. 뭐 재정은 모르겠지만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돈을 풀 수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 금리 올라가면 뭐 달러 강세로 갈 수가 있고 달러 강세 가면 물가 오를 수 있고 또 외국인 자금 유출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신흥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달러 빚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근데 이제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어제 니혼게이자이에서 그 미국 일본이 지금 10년물 금리를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2로 가다두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회의에서 마이너스 0.25 플러스 0.25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폭을 확대하는 건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위로 갈 룸을 조금 줬다라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긴축적인 용인이라고 보는 용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매입해 주던 것도 일단은 그 목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축적으로 가는 흐름이고요. 사실 일본은 거의 달러엔 보고 통화 정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엔이 막 작년에는 100엔 밑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110에 거의 가까워 왔으니 여유가 좀 있다 일본은.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이 중구 난방인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미중 고위급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진행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이번 회담은 각자의 불평 목록들을 갖고 와서 서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 나 이거 힘들다. 서로 막 그러니까 별로 답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위안화가 사실 최근에 보면 위안화율이 6.5 막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중국이 지금 대응하는 거는 위안화의 추가 강세를 억제하는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중국 그 이 위안화 지수를 따로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자기네 주로 교역하는 나라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어떠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달러가 22%, 유로가 16%, 엔 11%, 원화 10%. 여기 보시면 유로, 엔, 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별로 약한 통화들이거든요. 이 통화 대비 당연히 위안화 강할 수밖에 없고 위안화 지수가 이게 올라가면 위안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안화가 막 꽤 강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위안화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이제 중국이 조금 대응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면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막 안 팔고 이제 막 쟁여놨는데 막 지금 다시 팔려고 하고 있는데 좀 그 부분 창고 지도를 통해서 막고 있는 것들 또는 이제 그 현물 시장 말고 선물한 시장 통해서 환율 안 빠지게 개입하는 것들. 또 하나가 이제 해외 투자의 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외국인 자금이 올해도 계속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채권 자금 같은 경우는 계속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중국에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난산
난상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홍콩 채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의 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위안화 강세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게. 그러니까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거 좀 돈 잘 빠져나갈 수도 있게. 예,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국이 결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15년 8월에 한번 그런 시그널을 줬다가 정말 시장이 뒤집어져서 박살난 적이죠. 예, 그래서 연준도 막 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을 했던 이제 그런 그 경험도 있고요. 또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노력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장률을 이렇게 과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진 않다 보니까 굳이 막 위안화를 엄청 약하게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반드시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정도의 조건이면 지금 이제 워낙 채팅장에 이거 폭락장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폭락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는 됩니까? 꼭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사실 근데 1.9조 부양책이 조금 헷갈려요. 1.9조 부양책이 어차피 돈 풍고 그 우리 증시에 뭐 그게 뭐 소비를 할 건지 주식을 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올 돈이 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뭐 다 정상화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잖아요. 네. 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막 돈 쓰고 이제 그런 준비들이 다 엄청 돼 있는데 아 그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그 증시에 그렇게 나쁠 재료인가 약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이런 전 세계 움직임 같은 것들 여러 지표로 좀 살펴봤고요. 그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미래에셋 대우에서 해외 주식하신 분들 가운데 이제 소득이 아 세금 내야 되지 세금 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내용들을 대신 신고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그 이 정도는 드셔야죠. 250불인가요? 하여튼 뭐 있죠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 네. 근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 신고 대행 서비스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승지 수석. 아 수석 수석 꼭 붙여주세요. 네, 수석 연구원님. 아닙니다. 예. 네. 네 이제 아니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시던데 하니까 또 아니, 별거 아니시래네. 직급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급 체계 변경돼서 회사 아니, 반이 수석이요. 다 수석됐대요 이제. 그래? 예. 근데 그 수석도 레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시다고. 아 불만 없습니다. 아, 불만 없습니다. 아, 불만 네. 없어요. 자 우리 전승지 수석 연구원님. 네.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